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아베 전 총리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분향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 영장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직접 추모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조문을 마친 후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문과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가 숨진 지난 8일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에게 주전을 보내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애도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문 뒤 비명에 돌아가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망을 받았던 분이라며 그분의 작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슬픔에 잠겨있을 일본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슬픔을 위로하고 고인을 넋을 기리는 자리에서 일본 정치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끼